자, 시작할게요. 아이고, 고기 앞에 불좀 꺼줘야 되겠다, 여기. 너무 밝으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이, 한계시약,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먼저 만들고,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을 만들고, 어느 쪽이 한계시약이냐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화학 양론적인 문제상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먼저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에서 지금 이거 안 나가지? 네. 안 되네요. 포인트가 안 되네.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에서 A랑 B랑이 반응 물질이고 C랑 D가 이제 생성 물질이에요. 그리고 각각 A 몇 그램을 주어지고 B 몇 그램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생성물 반응 물질들의 질량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질량을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된다? 몰 질량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몰수로 환원이 되게 되는 거야. 몰수로 바꾸고 나면은 우리가 그 화학 반응식 제일 처음에 했던 그 계수들의 비를 보고 나서 뭐 어느 쪽이 한계시약인지 또는 필요한 뭐 비의 양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저 그림에서 세 번째 사용할 수 있는 A의 몰수. 그 다음에 필요한 B의 몰수. 화학 반응식에서 이제 비율로 앞에 있는 비율로 보겠죠? small a, small b의 비율로 보겠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b의 몰수. 그래서 전체 비교를 해서 생성물의 몰총 몰수 각각 c와 d의 총 몰수를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생성물의 그람수라든지 뭐 이런 거. 이거는 나중에 계산 다 하고 나서 요약 정리로 보면 되고요. 저걸 외워서 공부할 그런 이유는 없어요. 저표 하나가 그 대신에 우리가 지난 시간 내내 공부했던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했던 거라고 보면 돼. 그죠? 처음에 화학 반응식 쓰세요. 두 번째, 그람을 주어지면 그람을 몰수로 바꿔주세요. 몰수가 일단 나오기 시작했으면 비율을 알게 됐으니까 몇대 몇의 비율을 알게 되니까 반응물이 몰수도 알고 생성물의 몰수. 문제 상황에서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A의 몰수가 뭐 얼마냐? A를 얼마를 줬을 때 B가 몇몰 반응 필요로 하느냐 또는 A, B 이만큼씩 있을 때 과연 생성물은 얼만큼 만들어지느냐 이런 몰수의 비율을 가지고 다 계산을 해낸 다음에 그 몰은 다시 몰질량으로 환산을 해야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총정리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림 속에 그려지면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은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그림이 안 그려지면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학 양론적인 거 했던 거 바로 앞에 요거 PPT 바로 앞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문항을 한번 풀어봐야 돼. 자,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뭘할 거냐면 그동안은 주어진 식들이 있었어요. 화학에서 잘하려면, 화학을 잘하려면, 화학에서 주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얘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 이게 누구지예요. 이게 누구지. 그래서 오늘은 이게 누구지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얘의 실험식과 분자식을 한번 직접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그러려면은 얘네들의 조성이 얼마인지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이 시료가 누군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얘를 밝혀내기 위해서 얘의 조성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 과정을 거쳐요. 일반화학에서 가장 많이 실험하는 거는 연소시켜 보는 거야. 태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석화학이나 더 이제 화학 심도, 심이 있는 화학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연소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고 다른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을 거쳐요. 이제 기계적인 것들도 이용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시료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수 있어. 뭐 탄소, 수소, 질소로 되어 있다.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 이런 성분을 알아내요. 그리고 그 성분이 무게상으로 몇 퍼센트가 있는지도 밝혀낼 수가 있어. 얘기로만 하니까 좀 그렇죠? 첫 번째, 오늘은 PPT도 안 나오고 요게 넘어가지도 않네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겠어.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펜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자, 조성 백분율이다라고 해서 각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무슨 종류로 되어 있는지만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합물이 누군지 어떤 예를 들면 뭐 설탕이다, 포도당이다, 알코올이다 이걸 모르잖아. 다만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다. 탄소, 수소, 질소로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각 그다음에 존재하는 원소가 누구누구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질량 백분율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량 백분율이라는 거는 얘 무게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뭐 탄소하고 수소가 있다. 그러면 원래 수소의 몰질량은 되게 작죠. 그죠? 원래 수소의 몰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냥 질량 퍼센트만 가지고 탄소가 제일 많네 라는 얘기를 못해. 원래 탄소는 크니까 수소에 비교해봐서 12배나 크니까.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실험식과 분자식에 대한 얘기만 하자. 실험식이 뭐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가장 최소한의 수, 최소한의 완전 정수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5 이런 건 없어. C1.5에 5, 3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2배, 3배, 5배 뭐 이런 식의 표현만 있는 거죠. 완전 정수로만 가능한데 그거를 전에 한번 얘기하긴 했었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CH의 6, 이게 벤젠이거든요. 그러면 요 벤젠은 실험식일까 분자식일까? 분자식이어서 개수를 다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험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약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의 실험식은 CH가 되는 거죠. 그러면 C2H6O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요거는 실험식이기도 하면서 분자식이기도 한 거예요. 얘는 더 약분할 게 없어. 원래 분자인데 분자 모양 자체가 진짜로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더 약분할 게 없으니까 이게 그냥 실험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정말로 탄소 6개, 수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짝수 이렇게 있어서 약분해서 실험식으로 표현이 하나가 더 가능해진 거예요. 얘는 원래 분자 모양도 이렇지만 더 약분할 게 없어서 그대로 놔둔 게 실험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자. 실험식이라는 거는 가장 최소한의 완전 정수로 비율로 나타낸 거. 요거를 하나 예를 들면 되겠지. 그다음에 분자식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총 원소들의 개수. 그죠? 몇 개 있는지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배수. 그다음에 분자량을 실험식 양으로 나눠 보자. 그러면 얘가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분자량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 얘의 분자량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 곱하기 6 플러스에다가 1 곱하기 6 78. 그죠? 그런데 얘는 얼마예요? 13. 요거를 13으로 나누는데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6.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게 배수는 분자량 나누기 그 실험식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벤젠을 가지고 벤젠의 분자량을 요 실험식의 실험식 양으로 나누면 이게 고로 뭐가 되느냐. 6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이거의 6배가 되는 거구나. 그걸 6배로 6분의 1을 해서 13이라는 몰질량이 나왔구나. 내가 얘를 만약에 알면 내가 실험을 했는데 구성이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면 1: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요거에 우리가 그 배수가 6배다라는 거를 또 계산해서 알았다면 여기다 곱하기 6을 해야 돼요. 근데 곱하기 6을 하는 방법이 여기다가 해야지.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약분했잖아. 그죠? 나중에 이 문항 보면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앞에다가 계속 6을 곱하는 거야. 우리가 뭘 약분했어? 분자량하고 실험식량 할 때. 여기 있는 애들의 개수, 아래 첨자에 있는 애들을 약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분해서 넣었으니까 다시 저렇게 이쪽에다가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여기가 66으로 나타내줘야 된다. 됐죠? 배수. 자, 그래서 원소들의 질량 백분율이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면 다음 문항에서부터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원소들의 몰수, 원소들의 몰비. 몰비는 이 아래 참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이 안 가는 거.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문항으로 바로 푸는 게 좋죠. 질량으로
탄소 84.1%와 수소 15.9%의 조성을 갖는 무색 액체의 실험식을 결정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단, 이때 그 화합물은 전체 질량이 100g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질량 100%를 가지고 계산할 거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100g이라고 얘기를 하고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탄소가 84.1% 전체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수소가 15.9% 대략 16%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얘 실험식을 결정하라 그랬어. 이제 여기까지가 한 문항이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몰 질량 어쩌고는 두 번째 문항이에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여기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스틱을 써놓긴 했는데 탄소, 전체 100 중에서 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84%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걸 바로 뭘로 환산할 수 있어? 84%는 100g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했으니까 84%는 고로 84g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실효 100g 중에서 탄소만이 차지하고 있는 양이 84g이에요. 근데 나는 그람이 궁금한 게 아니야. 탄소가 몇 개 들어있는가가 궁금한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소 질량을 주면 우리 화학식량 할 때 그거랑 똑같아. 나눠줘야 돼. 그죠? 뭘로 나눠줘야 될까? 실효의 질량? 실효의 질량. 이거 지금 탄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야. 탄소 12g. 탄소의 몰 질량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84g을, 자, 이제 계산기, 그렇지. 계산기 지금 두들겨가면서 하는 거야. 같이. 눈으로, 이거는 화학식량 내가 뭐라 그랬지? 첫 시간에? 화학양론 공부하는 건? 눈이랑 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손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예, 실제로. 계산을 다 같이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84g을 전략, 첫 번째, 12g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탄소의 양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뭐가 있죠? 수소예요. 수소가 16g 정도 있어요. 정확히 하려면 15.9라고 하고. 그래서 몰질량으로 1로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비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 질량 백분율을 먼저 몰질량으로 나눠서 몰수로 계산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탄소는 몰수가 대략 얼마 나오든가? 7. 그 다음에 수소는? 15. 16? 7하고 16 나왔네, 그죠? 그럼 이제 이게 그 비율로, 몰 비율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7하고 16으로 만약에 뚝 떨어졌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7하고 16이라는 몰수까지 이제 나왔고요. 몰수가 나온 다음에는 요거를, 7하고 16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비율을 가장 작은 비율로 나눠줘야 돼. 그죠? 이게 지금 딱 떨어지는 수는 아니니까 여기가 만약에 14다 그러면 1대 2 뭐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 여기서 7대 15.8을 만약에 우리가 7로 다 나눠줘 버렸다. 이런 식으로 7로 이렇게 다 나누면 1대 2.26이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1대 2.26이라는 건 우리가 진짜로 실험식으로 쓸 수 있을까?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아까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완전 정수를 사용하라고. 그러면 저 2.6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수에 가깝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또 막 숫자를 여러 개 곱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수가 뭐냐면 4를 곱해본 거야. 그랬더니 4를 곱하면 탄소에도 4를 곱하니까 탄소 4. 그 다음에 2.26 곱하기 4를 했더니 9 정도가 나오더래요. 근데 여기서는 딱 떨어지는, 아마 직접 보면 알겠지만 실험을 해가지고 나오는 저런 실험식이 우리가 일반화학책에서 보는 것처럼 딱 정수로 떨어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근접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4대 9 정도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탄소가 4, 수소가 9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다. 근데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요 중간 부분 있죠. 1대 2.26이 나왔는데 어떻게 4를 곱하는 게 한 번에 나와요 그러잖아.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나온 거지 이렇게 한 번에 딱 보니까 이건 4 곱하면 몇 대 뭐가 되겠네 이렇게는 아니에요. 여러 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게 문항에 나온다면은
좀 뭐랄까 앞에 수가 나오겠지 뒤에 큰 수 나와가지고 크게 여러 번 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좀 실험적인 경험이나 계산 경험이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1대 2.26을 어떻게 정수로 하지? 이거 조금 몇 번 문제 풀고 연습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좀 노련해야 돼. 그죠? 한 번에 이렇게 턱 계산한 것처럼 4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일단은 저렇게 이상한 수가 나왔어도 저거를 두 수 모두가 다 이렇게 정수 쪽으로 갈 수 있게 숫자를 계속 1, 2, 3, 4 반복해서 곱해가지고 둘 다 정수 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탄소가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식이 무슨 식일까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네, 실험식 나왔잖아요. 근데 앞에 문항에서 지금 분자식을 알려줬어요. 사실은 일단은 나온 실험실의 분자량이 얼마인가를 얘기해보자. 자, 나와 있는 실험식의 분자량 제 1몰의 몰 질량이 얼마인가를 먼저 계산해보자. C4에 H9의 몰 질량 얼마죠? 계산했더니 12 곱하기 4 플러스 1 곱하기 6 97? 57. 57. 근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14라고 했어요. 114. 그러니까 이제 두 배네. 그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요거의 분자량을 실험식으로 나온 몰질량으로 나눠 줬더니 여기 몇 배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두 배가 나오잖아. 그죠? 두 배 나올 수도 있고 1.9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실제로 값을 계산을 해봤을 경우에. 그럼 두 배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두 배를 하라는 얘기죠. 약분을 했다는 얘기야. 2로. 어디다 하라고? 곱하기를? 네. 아래 첨자에다가 곱하기를 해줘야지. 이거 곱하기 2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나중에는 이게 그럴싸해 보여요. 눈에.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곱하기 2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여기에다 2를 곱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C 8개에다가 H가 18개가 되는 그런 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면 옥테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유기화학 파트를 공부할 기회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유기화학 파트는 어디 있냐면 일반화학 부분에서도 거의 이제 뒷부분 쪽에 나와 있고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러한 탄화수소, 탄소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거거든. 얘가 지금 딱 보니까 여기에 있는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보면 이 앞에 있는 N개의 두 배를 한 거에 플러스 2가 돼. 이런 규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N에 2N 플러스 2개가 되잖아.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화된 탄화수소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되게 많이 흔히 나오는 이야기들이야. 그냥 상식적인 표현이라도 기사나 뭐 과학기사 관련된 과학책 관련된 거 보면은 많이 나와요. 포화탄화수소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포화탄화수소와 탄소와 수소 사이 결합각은 다 뭐 몇 도일까? 그렇죠. 단일 결합이니까, 그죠? 왜 박수 쳐줘? 109.5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혼성은 무슨 혼성이 될까? 그렇죠. sp3 혼성이 되는 거예요. 단일 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sp3의 혼성을 하고 있고, 109.5도의 각각의 결합각을 갖고 있는 사슬 구조야. 체인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얘는 고리가 없어. 그냥 쭉 길어. 그러면 우리가 사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렇게 탄소 수소 딱 돼 있다 그러면 2N 플러스 2개구나. 이거 포화탄화수소. 그러면 이중결합, 삼중결합 하나도 없어. 얘는 다 단일결합으로만 돼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들을 연소시키면 연소 생성물은 당연히 뭐만 나오겠어? 두 가지. 그렇지. CO2하고 H2O만 나오겠죠. 그럼 요거 이렇게 나오고 나서 화학 반응식도 쓰라고 해요. 화학 반응식 쓰라고 얘 연소시킨 다음에 나중에 연소열을 알려줘요. 요거 1몰당 생성되는 연소열이 얼마이다. 내가 필요한 연소열이 얼마다라고 알려줘. 그럴 때 필요로 하는 얘의 양은 얼마일까요? 이거 우리 화학 양론적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요거 줬으니까
반응식을 써야 돼요. 완전 그 화학 반응,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 요거 플러스 산소는 이산화탄소 플러스 H2O 해서 앞에 개수 완전 시킨 다음에 그때 생성되는 열이, 이거 안 배웠어야지. 생성되는 열이 A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 근데 나는 3A만큼의 에너지를 얻고 싶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요 에테인, 그 옥테인을 연소시켜야 되느냐라는 식의 문항이 나오면 그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화학 양론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교재에는 없으니까 요런 것 때문에 빠진 사람, 안 들은 사람, 여기 딱 구별이 되는 거야. 없는 부분들이라서. 자, 일반학 전체에서는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C에 8개에 H 18개 했죠? 저 위에 있는 게 실험식, 밑에 있는 게 분자식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저런 걸 그럼 어떻게 알지? 저런 걸 어떻게 알지? 연소. 연소시킨다 그랬잖아. 그래서 저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분석화학 용어로 연소 분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연소시키는 거야 무조건 태워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는 보니까 그 연소 분석 장치가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뭐 고등학교 때 혹시 화학 1, 2 공부했던 사람은 요 연소 분석이 나오긴 해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소개가 되기는 해요. 근데 워낙에 고전적인 장치죠. 저거를 정말로 저런 이런 물질들을 그 알아내기 위해서 연소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냥 방법 중에 하나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고전적으로 저렇게 사용을 했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돼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뭐 특히나 일반화학에서는 연소 분석 방법만 나와요. 저런 식으로 해서 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정말 극히 아주 드문 어떤 물질들을 분석을 해서 알아낼 수 있는데 저 방법을 이용해서 실험식을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자식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몰 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저거는 액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예,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몰 농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잠 깨는 의미에서 요거를 몰 농도가 뭔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봐봐. 1리터 해봐. 시작. 1리터 용액에 녹아있는 물질의 몰수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저 몰 농도는. 그리고 화학에서 가장 많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농도가 바로 몰 농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몰 농도 배우기 전에는 어떤 농도 알았어요? 그렇지. 퍼센트 농도가 가장 흔해요. 그죠? 그냥 무게 퍼센트로 이 중에 얘가 제일 많다. 퍼센트로만 나타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퍼센트 농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몰 농도예요. 제 기준이 얼마인가? 1리터에 들어있는 물질의 몰수인데 1리터에 뭐에 들어있는지 중요해. 용액이야. 용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많이 실수를 해. 실험실에 가면은 저거 용액 1리터 몇 몰짜리 만들어라 했는데 저거를 많이 실수해요. 그래서 정의를 잘 알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용액 쪽에다가 하이라이팅 해야 되겠지. 고등학교 수업처럼 1리터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대문자 M이라는 표현을 써서 몰농도라고 나타내요. 자, 그리고 몰농도 말고는 또 뭐가 있냐면 몰랄 농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몰랄 농도는 일반화학 교재에서 이렇게 막 나타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하나 알려줄 거예요. 몰랄 농도도 같이. 왜냐하면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 이게 뭐가 다른지를. 몰농도의 용액은 적당량의 용질의 무게를 달아서 부피 플라스크. 자, 부피 플라스크가 여러분들 실험 하나 안 한다 그랬나요? 아, 해요.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 봤어요? 혹시 부피 플라스크 어떻게 생겼는지? 호리병처럼 생겼지, 이렇게. 이렇게 입구는 이렇게 길고 옛날에 무슨 뭐 학이나 이렇게 주둥이 넣어가지고 물 빨아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이렇게 입구 쪽은 길게 돼 있고 아래는 이렇게 병처럼. 그게 이제 500ml, 뭐 100ml, 200ml, 1L짜리 이렇게 있어. 크기별로 있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피 플라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요거 관련된 문항이 나오면 간혹 내가 몰농도를 제조하세요라는 문항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용어 같은 거를 잘 표현을 해야 돼. 용액인지 용매인지 또 어떤 기구를 사용했는지. 그래서 저렇게 부피 플라스크라는 그 실험 기구가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저 부피 플라스크 표현해야 돼. 그냥 병에다가 또는 비이커에다가 이러면 안 된다고. 왜? 비이커는 정밀한 용도로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에요. 삼각 플라스크, 정밀한 용도로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라 해서 용액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있는 실험 기구야. 그러니까 저러한 기구 안에서도 이미 이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실험실에 갔는데 정확한 기구를 선택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이론을 적용을 할 줄 알고 이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구를 자꾸 사용을 하는 거는 아예 이론을 모른다는 얘기야. 왜? 실험 기구 자체 이미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 그래서 기구 이름 하나도 신경을 써야 된다.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을 하는데요. 저 용기에다 넣고 조제한다. 충분한 용매를 용질에 가한 후 어쩌고 저쩌고. 자, 용어 하나 다시 정리하자. 기본적인 거. 용질이 뭐예요? 그러면은 뭘로 표현할까? 설탕물로 할까? 설탕, 그렇지. 설탕이 뭐가 돼? 용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매는 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설탕물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용액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그 사고를 조금 더 열어야 돼. 꼭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만 용액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꼭 녹아들어가는 애만 용질인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액체, 액체끼리 섞여 있어도 우리가 용액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고체, 고체끼리 섞여 있어도 용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체, 기체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야. 그럼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많은 거. 조금이라도 많은 애가 있다. 퍼센트로 봤을 때 비율적으로 많은 애가 있다. 그러면 걔가 용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적은 애가 있다. 뭐 59% 있어요. 뭐 41% 있어요. 그럼 41이 용질이 되는 거예요. 많은 애는 용매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넓은 범위에서의 그 용액에 대한 지금 정의를 다시 내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인 정의에서의 용액이에요. 그래서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제를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NaOH NaOH 1몰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료를 주고요. 시료를 주고 시료 뭐 0.1몰을 만드세요. 0.5몰을 만드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시작이니까 1몰로 하자. 그 1몰이라는 의미가 뭐죠? 정확하게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그러면 용액 1리터 돼야 되고 용질 1몰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몰을 재오면 돼요. 처음에 가서 0점 조절하고 있는 저울에 먼저 그 시료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비커를 넣는 것도 되고 아니면 약포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0점 조절을 딱 눌러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 약포지를 놨다고 하자. 그럼 여기다가 1몰만큼 넣어야 돼. 뭐를? NaOH를. 그런데 NaOH 1몰이라는 거는 이 그 시료를 꺼내는 데는 도움이 안 되죠? 질량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 질량이 몇 그램일까? 질량, NaOH 질량, 몰 질량. 또 봐야지. 23 더하기 1 더하기 16 해서 40g을 측정을 해야 돼. 그러면 40g 측정한 다음에 가져와서 부피 플라스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표선이라는 게 있어. 선이 있어. 눈금으로. 그럼 요 표선까지 물을 버어주고 나서 딱 맞추면 그게 1리터가 되는 거야. 단 1리터짜리를 가져와야 돼. 어떤 학생은 비커 뭐 500에다가 여기다 물 가득 부어서 여기다 두 번 부으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안 그렇게 해. 그렇게 못 해요. 그래서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해. 2리터짜리 가지고 온 다음에 2리터 못 찾았어요. 이러고는 2리터 갖고 온 다음에 여기다 1리터만 맞추겠대.
그것도 잘못된 발상이야. 500ml 두 번, 두 개 나누겠대. 그것도 아니에요. 딱 요렇게 맞춰주는 거야. 약속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측정한 40g을 집어 넣어요, 먼저. 실험 방법 과정은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잘 듣고 잘 정리를 해야 돼. 실험은 안 하지만 이 실험 자체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아예 과제를 내줘요. 실제로 만들어라. 만들고 동영상 올려라. 이렇게. 여기다가 40g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될까? 적당히 물을 좀 부어줘. 한 반절 정도 부어줘요. 그리고 여기는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딱 맞아. 이렇게 뒤집어서 흔들어도 뭐 한 방울도 흘리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들어줬지? 그럼 잘 용해가 됐을 거야. 그 다음에는 적당히 그 집기병이나 아니면 비커를 이용해서 물을 버줘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스포이드 이용해야 돼요. 그죠? 스포이드나 아니면은 피펫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유리기구. 피펫은 또 스포이드하고 다르게 눈금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뽑아내는 양들을. 그런 피펫이나 그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물을 잘 채워주는데, 자, 얘를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가 표선이에요. 근데 요 표선에 이렇게 물방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사실상 이 유리 벽면과 물방울하고의 어떤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붙어. 요렇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니스커스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 방법, 용어야. 메니스커스라고 얘기를 해서 요 물방울의 밑부분이 표선에 닿게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우리의 눈은 어디가 돼야 돼요? 여기 수평하게 맞춰줘야지. 그죠? 위로 올려보거나 내려봤을 때 되게 오차가 많이 생겨. 이거는 오차가 생기면 안 되는 용액이에요. 오차가 생기면 안 되는 용액을 제조할 때 우리가 이 방법을 사용을 해. 왜? 이 용액은 뭐라고 우리가 일명? 네, 이게 표준 용액이에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제조하고 가장 자주 제조하는 게 표준 용액이야. 그래서 요 표준 용액을 제조를 해야 되는데 표준 용액의 몰 농도가 달라지거나 내가 잘못 측정하면 안 되잖아. 그죠? 간혹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학생들이 요거를 1리터를 만들어라 하니까 그냥 실어 놓고 1리터를 그냥 쫙 버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를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거든. 그러면 내가 원래 예상했던 1몰보다 용액의 농도가 묽어요. 묽어지는데 그거 이제 눈으로만 가시적으로 안 보이게 하려고 뜯어 이렇게 떼버리는 애들이 있어. 조금 흘려버리고 또 모자라면 또 물 조금 붓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실험을 할 거냐면 적정이라는 실험을 할 거야. 산염기 중화 적정 실험을 할 건데 처음 시적 표준 용액부터 틀려버리니까 나중에 또 나오는 결과가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지. 그죠?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거 표준 용액 자체를 잘 만들어야 돼. 에이, 이게 너무 크다. 너무 많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료는 되게 양이 적은데 얘를 1리터나 만드는 거는 너무 낭비다. 해서 1리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500ml를 만들려고 했어요. 똑같이 1몰. 만약에. 왜냐면 뭐 사용하고 있는 양이 1리터 사용하면은 이거 굉장히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딱 계산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먼저 보고 양을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500ml다. 자, 얘는 얼만큼만 측정하면 될까? 어? 0.5몰? 무슨 얘기지? 아, 용질을 0.5몰만 넣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1몰일 때 40g이었어요. 1몰에 1리터일 때 40g을 측정하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농도는 변화가 없어. 농도 변화 없고 얘가 양이 반으로 줄은 거야, 부피가. 그러면 요것도 부피를 반으로 줄이면 되는 거죠? 양을. 그래서 얘는 몇 그램 처음부터 20g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방법이 똑같아요. 500ml를 이용을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좀 많은데 1몰은 너무 진한데? 막 이랬어. 그러면 1몰이 아니고 0.1몰로 하자. 0.1몰이 필요하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여기서 0.1몰만 측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500ml에 0.1몰이니까 처음에 40g이었던 거에서 20g이었고 그 다음에 또 0.1몰이니까 2g만 측정하면 돼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표준 용액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료의 질량을 먼저 계산할 것. 몇 그램 필요한지를 먼저 봐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0점 조절해서 시료를 측정한 다음에 부픽 플라스크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메니스커스까지 생각을 해서 물을 부어주면 끝이다 라고 이제 실험 과정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뒤에는 예, 몰농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용액의 리터의 용질의 몰수 해가지고 똑같이 0.1몰 만들라. 0.1몰 500ml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2g 가져오는 것까지 여러분이 딱딱딱딱 계산했어. 계산해가지고 2g 잘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500ml야. 그런데 여기 표선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500ml를 먼저 넣고 나서 시료를 2g을 넣었다.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 질량 넣고 이거 다 넣는 거 아니야. 용해 될 만큼만 적당히 넣어준 다음에 표선까지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자, 그렇다면 아까 내가 무슨 농도를 하나 더 비교한다 그랬었죠? 몰농도가 있고요. 몰농도는 M이라고 대문자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농도가 몰랄 농도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소문자 M으로 표현해. 근데 이 몰랄 농도는 정의가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얘는 아까 뭐였더라? 용매? 용액. 그렇지. 용의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용질의 몰수 계산하는 거 일단은 어떤 거야 그러면? 똑같아요. NaOH 500ml 0.1몰 랄 농도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얘도 2g이야. 얘도 2g이고. 그게 똑같아. 이해 가요? 응? 내가 아까 우리가 그 뭐 했었지? 여기에서? NaOH 했죠? NaOH 0.1몰 했었죠? 요거 500ml. 그래서 0.1몰의 표준 용액을 만들었는데 그럴 때 얘 시료 몇 그램 필요했었죠? 2g. 네, 2g 나왔었어요. 근데 얘도 만약에 내가 0.1몰랄농도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해도 0.1몰랄농도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처음에 계산은 얘랑 똑같아. 계산 과정은. 그래서 2g을 일단은 가져오는 거. 여기까지는 얘랑 같아요. 자, 근데 뭐가 다르냐? 용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물 1kg야. 물. 용매 그냥 1kg을 처음부터 재도 돼. 물 1kg 다 잡아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용질을 넣고 그 다음에 용해시키면 돼. 어떻게 보면 얘보다 간단하죠. 얘는 합쳐서고요. 얘는 처음부터 물 1kg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아까는 그 부피 플라스크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울, 눈금 있는 저울 이제 여기다가 띡띡띡 이렇게 하는 거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스포이드 필요했었고 그랬죠? 얘는 어떤 기구들이 필요할까? 근데 저울이 없어. 만약에 실험실에서 이거를 실험하라고 빨리 몰랄농도 1몰짜리 만들어와 그랬는데 저울이 없어요. 메스 실린더가 뭐예요? 메스 실린더가. 아까 내가 그렇게 말했지. 기구를 정확히 선택을 하는 거는 그 이미 이론을 알고 있는 거라고. 그죠? 메스 실린더라는 거는 이거 어떤 용매나 용액의 양,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이에요. 그러면 물이라는 거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희한한 얘기지만 질량하고 부피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질량을 측정해야 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게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서도 내가 여기다가 1리터 맡아 놓으면 돼. 그러면 그게 1kg이 되는 거야. 다른 용액은 안 돼. 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메스 실린더를 활용을 해도 되고 질량 측정하는 저울을 메스 실린더나 저울을 사용해서 용매를 1kg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넣어준 애를 가지고 하면 돼요. 동일한 점
이제 일단 계산 과정은 같아요. 다른 점, 용액 1리터냐 용매 1킬로그램이냐의 차이가 달라요. 자, 이거는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실험실에서는 또 나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리터 부피죠. 얘는 킬로그램 질량이죠. 질량하고 부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특히 온도에 민감한 게 어느 걸까? 부피죠. 그렇죠. 부피는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에 따라서 이게 부피가 팽창하게 돼. 만약에 부피가 커지게 되면 몰수는 똑같은데 부피가 커지게 되면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내가 처음에 1몰로 만들었는데 그 계절에 따라서 몰 농도가 달라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실험하기 전에 이 표준 용액은 그때그때 제조에서도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온도에 안전한 그런 그 농도의 용액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몰랄 농도를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런 점을 이제 또 서술을 할 수 있어야지. 농도의 종류, 같은 점, 다른 점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제를 하는 거예요. 저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건 이제 기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2.8몰의 요오드와 포타슘이라고 하는 KI를 500ml를 만들겠대요. 이때 필요한 KI의 양이 얼마가 되겠느냐. 저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직접 지금 해보세요. 지금 계산기 꺼내서 KI 2.8몰이죠. KI 2.8몰에다가 500ml예요. 500ml. 그러면 이런 연습 문항이 주어졌을 때 아예 이게 하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실험 과정을 한번 쫙 유도해 보는 거야. 그죠? 그럼 실험 과정 유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필요로 하는 시료의 질량이죠. 시료의 양을 먼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여기서 KI. 그렇지. 순서.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에서 실험 과정을 다 쓰라고 하면 KI에 먼저 몰질량이 얼마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럼 몰질량 K 플러스 I 했더니 몰질량이 얼마죠? 2.8몰. 2.8. 여기는 2.80이라고 돼 있죠? 이 숫자 자리 정확하게 표시하고 싶어서. 얼마예요? 166. 그래. 166이다. 몰질량이. 근데 나는 2.8몰이 필요하다.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166이 1몰인데 곱하기 2.8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계산하니까 얼마 되든가? 응? 얼마? 464.8g이 나왔어요. 이거는 언제일 때야? 1리터일 때예요. 그런데 1리터가 아니고 지금 500ml야. 그러니까 이거에 또 2분의 1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로 하면은 2.4g 정도의 양이 나온다. 그러면 232g을 먼저 측정을 해서 500ml 되는 뭐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측정한 시료의 질량을 넣어주고 물을 절반 정도 넣어서 뚜껑 닫고 잘 섞어준 다음에 이제 다시 뚜껑 열고 표선되는 부분에서의 메니스커스까지 요거를 부어주면 우리가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2.8몰에 500ml에 해당되는 양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232g을 측정을 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요게 지금 몰농도에 대한 얘기야. 어렵게 아침에 왔는데 이거 놓치고 자면 어떡해. 어? 그래. 깨워줘. 조개 저 기구가 뭐겠어요? 부피 플라스크지? 저기에다 놓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표선이 있어요. 요런데 가서 봐야 돼. 잘 봐야 돼. 그럼 표선이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250ml네. 그죠? 여기까지.
균일하게 용액을 잘 담가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 요게 메니스커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 딱 맞춰주는 거야. 그죠? 눈은 이제 여기서 쳐다봐야 되겠지? 넘은 거야, 이거는. 아, 이제 요것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요거는 넘어가고요. 이거는 0.25몰 포도당 1.5리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그램의 용질을 사용해야 되느냐. 정말 저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반복되는 문제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자, 몰농도 계산. 고체 수산화 소듐을 1.5몰 했을 때 이때 몰농도는 얼마이겠느냐. 뭐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우리하고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필요로 하는 질량을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저걸 줬어. 그리고 1.5리터의 용해를 시켰어요. 그때 걔가 몰농도가 얼마냐는 거예요. 더 간단하지 뭐. 왜냐하면 11.5g을 이게 지금 누구죠? 수산화 소듐이에요. 그럼 40g으로 몰질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죠. 그 몰수 나누기 부피 1.5리터 하면 바로 몰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계산이 간단해요. 자, 요거에 대한 용어 정의는 하나 하고 갈게요. 우리가 요 첫 번째 이거 CONH3-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쟤는 어떤 애냐면 코발트 이온에 그 다음에 질산 이온이 두 개가 붙은 거야. 맞아요? 코발트 이온 하나 있고 거기에 질산 이온이 전체가 두 개가 붙어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든 거예요. 걔가 지금 몇 몰이 있냐면 0.5몰이 있어요. 0.5몰. 근데 얘가 용해돼서 해리가 됐단 말이야. 해리 됐다고 말해요. 해리 되면 코발트 이온은 몇 몰일까? 그렇지. 그대로 0.5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CO에 NO3에 두 개야. 근데 얘가 0.5몰이었어. 이거 전체가 0.5몰이에요. 근데 얘가 해리가 되면 어떻게 나온다고? CO가 코발트니까 CO 이온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이온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 이온의 몰농도는 몇 몰? 그대로 0.5몰. 얘 이온의 몰농도는 몇 몰? 두 배가 되는 거예요. 0.5 곱하기 2몰.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거 다 합쳐서 이온의 농도는 얼마예요? 그럼 0.3, 아니 0.5, 1.5, 1.5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밑에 거 한번 해보자. FeClO4의 3개예요. 그러면 철 이온은 몇 몰이 될까? 그렇죠. 1몰이 되겠죠. 그런데 ClO4 마이너스 이온은 몇 몰이 될까? 그거의 3배가 되는 거예요. 3몰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온이 해리가 됐을 때 몰농도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온 전체의 몰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할 수도 있어야 돼. 이거는 주먹구구식 계산이에요. 실제로 저렇게 100% 해리가 돼가지고 저만큼의 이온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분석화학할 때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죠. 근데 우리는 일반화학이기 때문에 그냥 딱딱 계산하기 좋게 무조건 나누는 거야. 용액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면 돼. 여기가 목표라서 앞에 반복되는 문항은 좀 우리가 스킵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용액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 몰농도. 그리고 몰농도하고 비교하고 싶어서 교재는 없지만 몰랄농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액을 한번 물켜볼 거예요. 우리가 표준 용액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잘못 만들었어. 아, 용액이 너무 진해. 그럼 이거 버리고 다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용액을 물켜야 되는 경우가 많아. 만약에 음식 만들었는데 짜? 그럼 어떻게 해? 그렇죠. 물 붙죠. 그리고 좀 뭐가 좀 싱거워. 그럼 뭐 소금을 넣어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을 쓴다면 끓여서 증발시켜 날라가.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생활 속의 경험으로 내가 용매와 용질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 짜다. 그러면 용매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 단, 이때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왜? 용매를 넣었으니까. 근데 용질은 어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변함이 없죠. 그죠? 막 가열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증발시켰어. 용질이 같이 물 따라서 나가지는 않아요. 용질은 남아있어. 그러니까 물은 증발해서 없어지지만 용질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물킴이야. 그걸 잘 계산을 해주는 게 바로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은 외워주면 돼, 여러분들이. 그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공식이? 응, 근데 그거 필요 없어. I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거, F 마지막에 끝나는 건데, MV는 M 플라임, V 플라임, 뭐 이렇게 해도 돼. 다르다는 것만 표현해주면 돼. 그러면 이게 몰농도고요. 요거는 부피예요. 몰농도고 부피예요. 자, 이 안에 뭐 일몰에 해당되는 어떤 용질이 들어있었어. 그리고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요거에 해당되는 몰농도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부피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똑같은 양인데 물을 더 부었어. 그래서 물이 이만큼 늘어났겠지.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부피가 달라졌어요. 그죠? 이때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같다는 거를 이용을 한 공식이에요. MV라는 거는 M하고 V를 곱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M이라는 거는 뭐죠? 이거 지울게요. 몰농도. 몰농도는 정의를 아까 어떻게 내렸죠? 용질의 양. 그래. 그러면은 몰농도를 다시 한번 정의를 식으로 나타내 보자. 리터. 리터는 부피죠? 그다음에 몰수예요. 곱하기 부피를 해요. 는 새로운 양의 부피에다가 몰수 곱하기 전 넣어준 부피가 달라졌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될까? 얘네들끼리 상쇄돼서 없어지죠. 결국은 내가 물을 더 부어주건 물을 끓이건 가열해서 증발해버리건 간에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활용해서 MV는 M'V' 이라는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이제는 저렇게 얼린 농축액, 그런 용액 같은 그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뭐 100% 천연 오렌지 주스라지만 이제 농축 가루라든지 농축액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 국내에서 이제 물을 넣어 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이렇게 시판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럴 때 농도도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용도로. 그러면 이제 진한 용액을 물키세요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어떻게 물키지? 이 안에 이게 지금 피펫이거든요. 피펫은 생활 속에서는 빨대 생각하면 돼. 빨대 이렇게 용액에다가 딱 꼽은 다음에 뚜껑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뚜껑 열어버리고 손가락 열어버리면 쭉 빠지죠. 그런 것 같은 게 바로 피펫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용액을 쭉 빨아들여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놓을 때 피펫이라는 기구를 사용하는데 쟤는 눈곰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의 양을 측정해야 되느냐? 계산해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표선까지 물을 맞춰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 못해요. 보통은.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 풀고 나서 앞에 그림 다시 보세요. 아까 보여줬던 거.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문제. 요 공식 기억할 것. MV는 M-V-. 15.8몰의 질산, HNO3는 질산이에요. 강산이에요, 저거는. 질산을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6몰로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15.8몰이었는데 너무 진했어. 그래서 6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희석이죠. 근데 그 희석한 용액이 부피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50ml로 만들어야 돼요.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냈지만 화학이니까 뭐 시판용 그 오렌지 주스의 농도도 저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문항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요 공식을 이용해서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희석할 거야, 희석. 응? 얼른. 더 더워지면 이제 얼마나 잘나고.
좋아하는지를 한번 봐. 목적의식이 뚜렷하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독해질 수 있는가? 나도 보고 놀랐어요. 하루 6시간, 8시간 꼼짝을 안고 공부하는데 그 10번증이 있는데도 애들이 이렇게 진짜로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 4시간 정도 강의하면 입이 풀려요. 내가 막 말도 헷갈리고 막 그래. 근데 걔는, 그 학생들은 정말 그때 유재석 프로인가 뭔가에도 나왔더구만. 노량진 거기 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뭐 이런 데. 한번 가봐 진짜. 가서 한번 그 애들 점심시간에 점심 어떻게 먹으며 공부 어떻게 하는가 그거 한 번만 보고 오면 확 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결국 그러면 안 돼. 의지야, 의지. 의지야. 근데 그 의지는 저절로 나오진 않아. 의지는 체력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력도 잘 길러야 돼. 정신력은 뭐 정신무장 이거 아니야. 난 군대는 안 갔지만 군대 가서 왜 체력 그렇게 하겠어요. 일단은 정신력도 체력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체력을 잘 길러야 돼 여러분들. 아무거나 먹고 와. 그냥 대충대충 몸 풀어지고 그러면 안 돼. 계산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디어를 먼저 제공을 하세요. 손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실험실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몸이 먼저 움직이면 꼭 사고가 나.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죠? 얘는 뭐부터 해야 될까? 전략. 용진의 양. 그래 내가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 그렇지. 목표를 정확히 하자. 그러면 얘가 지금 6g 6몰이라고 돼 있어요. 6몰이고 250ml로 딱 뚜렷해 목적이. 그러면 이쪽에다가 쟤는 언제 나갔어? 어? 그리고 나 여기 학교처럼 이렇게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처음이야. 정말. 대학 강의로 오랫동안 했는데 너무 수업시 그것도 지금 난 3시간 연강만 하고 여러분들은 1시간 지금 70분이잖아요. 75분. 75분에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어. 아까 내가 6시간 공부하는 애들도 있다는데 걔네들은 안 움직여 하나라도 놓칠까 봐. 어? 등록금 비싸잖아. 그거 움직이지 말란 말이야. 걔네들은 수업료 걔네들을 1년에 700만 원씩 내고 공부해. 1년에 700. 여러분들 한 학기 얼마예요? 놓치지 마, 놓치지 마. 그냥 해, 그냥 할 수 있는 수업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가져가야지. 뭐 했어 지금? 6몰? 6몰 곱하기? 그래, 0.25. 250ml로 해도 돼,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부피로 바꿔주는 것도 상관없고요. 그냥 밀리리터를 계산해서 250ml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부피를 그대로 밀리리터로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0.25로 바꿨으면 리터로 환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얼마가 필요한 거죠? 몰이? 몇 몰이 필요한 거죠? 1.5몰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도 1.5몰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얼마였어요? 15.8몰농도였죠. 15.8몰농도인데 여기서 부피를 얼만큼 가지고 와야 1.5몰이 되겠는가의 얘기죠. 그죠? 그럼 얼마 가져와야 돼? 그래, 95ml라고 하자. 95ml.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요건 계산이잖아. 그러면 자, 앞에서 여기로 가야 돼. 95ml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저거를 정확하게 부피를 뽑아내야 돼요. 원액에서. 원액에서 15.8 되는 이 진한 원액에서 피펫을 이용해가지고 95ml를 뽑아낸 다음에 다른 용기, 저기 뭐죠?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부어줘. 그죠?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250ml 될 때까지 물을 쫙 다 부어주면 그게 1.5몰에 해당되는 용액으로 우리가 물킨 거예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그렇게 물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농도가 얼마다라는 그 뭐 오렌지 주스라든지 무슨 뭐 천연 주스를 내가 얼마로 물키고 싶다라는 목적이 생기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희석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뭐가 필요해? 요거? 요거? 요거요? 네. 자, 그러면 포토 타임 해서 저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자 저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밟아서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까지 가야 돼? 실험하는 과정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은데 연계가 돼서
그래서 뭐 다른 일부 대학에서 여러분들 화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데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이론으로 또 실험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럼 더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0.1몰 NaOH500ml를 반응시키는데 필요한 0.25몰의 H2SO4 뭐죠? 황산 용액의 부피는 얼마이겠느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0.15 NaOH면 저건 무슨 상태예요? 염기성 상태예요. 제 50ml를 반응시키는데 필요한 0.25몰 H2SO4의 부피는 얼마이겠느냐? 이건 문제가 조금 한 단계 올라갔네요. 왜냐? 지금 NaOH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염기성 용액이에요. 저거 50ml 0.1몰 만들었어. 그러니까 저만큼의 농도가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럼 쟤를 뭘 반응시키겠다는 거냐면 중화시키겠다는 얘기야. 저 반응은. 그럼 염기성이고 그 다음에 산성이니까 H2SO4가 산성이거든. 그래서 산성하고 염기성 만나면 뭐 되겠어요? 중화돼요. 중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쟤 중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즉 황산과 NaOH 수산화 소듐이 만나서 황산 소듐과 H2O 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염, Na2SO4, 염과 물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중화 반응 과정이에요. 문제는 저 위에처럼만 써주죠. 밑에 완전 반응식 안 줘요. 그러면 완전 반응식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이제 만약에 문항으로 나온다면. 자, 그 다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전략이 뭘까? 첫 번째는 화학 반응식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몇 몰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몰에 50ml라고 했으니까 제가 몇 몰인 거죠? 그거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제가 몇 몰 있을까? 몰농도 곱하기 요 부피를 해야 되겠지. 그죠? 몇 몰이에요? 50에 0.1몰이에요. 근데 이거를 리터로 환산하고 싶어. 얘는 밀리리터였는데 리터로 환산하고 싶어. 그래서 50 곱하기 0.1을 한 다음에 또 1000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0.005몰이 나온 거죠. 여기에 황산도 얼만큼 있어야 돼? 똑같이. 황산도. 그렇지. 똑같이 0.005몰이 있어야 돼요. 황산도 똑같이. 근데 황산 0.005몰이 있어야 되는데 얘하고 얘하고 몇 대 몇으로 반응해? 1대 2의 비율로 반응하죠. 그죠? 그러니까 황산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절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아세트산이나 질산과 달리 황산에서는 내놓는 수소가 두 배예요. H2SO4.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두 배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여기는 오히려 2분의 1이 되는 거지. 얘의 2분의 1. 그래서 1대 2의 비율로 반응하는 거예요. 절반. 그리고 이 용액이 얼마가 있었냐면 아까 문제에서 250ml 0.25몰만큼 있었어요. 0.25몰만큼 있었다. 얘의 몰농도가 0.25몰에 해당되는 거니까 곱하기 0.25 해서 전체 나온 양이 10ml. 10ml의 황산 0.25몰 용액을 저 수산화 소듐하고 반응을 시키면 완전 중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저 왜 저렇게 계산하겠어? 만약에 저런 애가 있는데 이거 중화해야 돼, 이거 필요해 라고 했는데 넉넉히 넣는다고 해버리면 뭐가 돼요? 오히려 산성 쪽으로 더 지나치겠죠. 저 문제는 잘 문제를 만들어서 한계시약 반응으로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수산화 소듐을 중심으로 해서 황산을 얼만큼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완전 반응시키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그렇게 할 때도 저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질문? 없어요? 네. 오케이. 자, 이제 이걸 적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되게 많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다시 그래서 정리하면, 농도했어요. 농도 무슨 농도? 처음에 몰농도. 그리고 몰랄농도. 그리고 희석.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정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적정. 근데 적정은 이미 했어. 언제 했어? 방금 전에 풀었던 문항에서. 황산과 수산화 소듐을 중화 반응시켰어요. 그걸 우리가 적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아까 여기서 했어요. 내가 여기서 NaOH 처음에 썼을 때 1몰 1리터 만들어야 돼.
정확히 만들어야 돼. 왜냐? 정확히 안 만들면 우리가 나중에 적정할 때 틀려버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용액은 표준 용액이라고 해야 돼. 라는 말을 서두에서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표준 용액을 제조를 하는 건 몰농도에 관련된 거고, 그렇게 제조된 용액을 이용을 해서 산이나 염기를 중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적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되게 많이 중요해서, 이게 저쪽 산염기 중화 반응 쪽에서 막 그래프 그리고 농도 그때그때 계산하고 뭐 완충 용액 넣고 뭐 그러는 과정이에요. 네, 굉장히 큰 파트인데 여기서는 딱 적정이라는 용어만 얘기를 할 거야. 자, 적정이 뭐래요? 그러니까 말이 좀 저렇게 돼서 그런데 저거를 우리 배운 용어대로 얘기를 하면 요 표준 용액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농도를 알지 못하는 예를 들면 아까 황산 했으니까 황산으로 할까? H2SO4? 근데 얘가 부피는 내가 측정할 수 있죠. 농도는 모르지만 내가 부피 정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죠? 뭐 한 25ml. 근데 뭘 모르냐면 농도를 모르겠어요. 농도가 몇 몰이지? 그거가 궁금해. 그럴 때 바로 이 알고 있는 용액의 농도를 이용해서 적정을 하는 거야. 적정은 뷰렛이라고 하는 유리기구를 사용하는데 여기 이렇게 눈금들이 다 있어. 그리고 여기 콕이 있어요. 콕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용액을 똑똑똑똑 떨어뜨려 주면서 반응을 시키는 거야. 이때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시약이라는 거예요. 지시약을 집어넣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이렇게 해서 용액을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얘하고 적정을 시키는 거야. 적정의 원리가 뭘까? 여기서는. 여기 산염기 중화 반응. 여기 산이 있어. 산이 있으니까 산은 H로 표현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염기가 있어요. OH가 들어가요. 하나 들어가면 하나 없어지고 하나 들어가면 얘 없어지고 하나 들어가면 얘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죠? MV는 M-V-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왜냐? 얘 처음에 표준 용액의 농도 알죠? 표준 용액이니까. 농도 알죠? 내가 조제했잖아. 그 다음에 얼만큼 들어갔는지 나중에 부피 들어간 양 측정할 수 있잖아요. 뷰렛을 사용했으니까. 유리기구. 얘는 내가 부피 처음부터 재서 집어넣은 거잖아. 그 얘 부피 알죠? 모르는 건 얘만 몰라요. 그래서 표준 용액의 몰농도와 들어간 양을 알면 우리가 모르는 애의 몰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몇 몰인지, 몰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정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 여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아직도 내용이 많으네요. 적정을 다 오늘은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이것만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어디로 갔지? 예. 이것만 그림만 하나 보여주고 다음 시간에 더 조금 더 할게요. 이제 적정을 하잖아. 그러면 저기 플라스크 안에 들어있는 애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염산이라고 하자. 염산. 지금은 황산인데 염산이라고 합시다. 산을 집어넣었어요. 산의 농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뷰렛이라고 돼 있는 저 뷰렛 콕만 보이고 있네. 뷰렛 콕을 열어주면은 저기 똑똑똑똑 떨어져. 뷰렛 콕이 있는데 뷰렛 콕을 열어서 딱 반응시키니까 그 반응 물 떨어진 부분이 지금 뭘로 변하고 있어?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죠? 쟤는 근데 계속 반응시키면 저 색이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다가 완전히 중화가 다 될 때, 즉 이렇게 이렇게 서로서로 OH 떨어져서 중화가 다 되고 났을 경우에 나중에 마지막에 한 방울로 OH가 조금 많아지면 우리 육안으로 이거 빨갛게 변했나? 왜냐면 투명한 용액만 봤다가 이거 조금 빨갛게 변했나? 하는 순간이 딱 종말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끝나는 지점이라고 보는 거야. 그걸 뭘로 알 수 있어? 지시약을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이 pH라는 애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서 지시약은 뭘 사용했대요? 페노프탈레인을 사용하면 얘는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페노프탈레인 지시약을 선택하는데 지시약은 우리가 어떤 용액을 어디에서 적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해요. 그 부분도 또 한 파트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적정에 대한 소개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적정 마무리하고 그 다음 챕터 7로 넘어갈 거예요. 됐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